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백설미 씨, 제가 이 아주 옛날 얘기 하나,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러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데 그 주막집에 병든 딸이 있었대요. 근데 이 병든 딸이 톨스토이가 이제 가지고 있던 빨간 가방이 너무나 마음에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그 빨간 가방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가 중요한 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주고 이제 나왔대요.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쓰여서 며칠 뒤에 다시 이제 그 주막에 들러서 그 빨간 가방을 주러 갔더니 이미 그 소녀는 땅 속에 묻혀 있더랍니다.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너무나 그 가슴 아파하면서 비석에다가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. 아, 뭐라고 새겼나요? 사랑을 미루지 말라.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듬뿍듬뿍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 큰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정답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여기에 또 어울리는 사랑은 유죄라는 또 가수를 한번 또 만나보셔야 되겠죠? 예. 김도현 씨의 무대입니다. 네, 그래요. 김도현 씨 무대입니다. 사랑은 유죄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글은 부재라도